그 다리. 목화악기. 목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색소폰 전문점 목화악기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캐논볼 색소폰을 수입하신 지가 25년이 지금 넘어 있는데 캐논볼 색소폰을 팔면서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 약 한 15년 전에 에피소드인데요. 15년 전에 전주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전매청에 이 노조위원장까지 하신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색소폰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하셨는데 아 이분이 한 3년 정도 불다가 내가 너무 좋으니까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색소폰을 사신다 하니 캐논볼 색소폰 내가 똑같은 거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하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라 하는 분이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분에 의해서 사면 되는데 아이 색소폰 학원의 원장이 아 막 그거 사지 말고 셀마 사라 이거예요. 셀마 캐논볼 색소폰을 3년 동안 불었던 이 대단한 이분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내가 사락한 거 삼아 될 낀데 색소폰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셀마 사락하니까 이 사람이 하 뭐 어쩔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오기를 이 교장 선생님이 학원 원장은 셀마를 사락하니 나는 캐논볼을 권하니까 자 이참에 캐논볼 색소폰하고 셀마 리퍼런스하고 똑같이 보내달라. 3년 동안 불었던 내 색소폰이 만에 하나 셀마가 리퍼런스보다 네 가지 중에서 한 군데라도 부족한 데 있다 하면은 3년 동안 불었던 캐논볼 색소폰을 셀마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한테 아주 그 막 공갈 협박 비슷하게 하셨어요. 왜? 이분은 노조위원장까지 하신다 아주 대찬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다. 이참에야말로 캐논볼 색소폰에 대한 품질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럴 찬스다. 이래가지고 셀마 리퍼런스 테너 하나 하고 캐논볼 자기가 3년 동안 불었던 똑같은 모델을 이제 세 개를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학원 원장한테 딱 가져가서 내가 누차 얘기했던 운지가 셀마보다 편안한가? 두 번째로서 울림이 셀마보다 풍부한가 빈약한가? 그 다음에 음정이 셀마보다 좋은가 정확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셀마보다 소리가 잘 나는가 안 나는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들이대서 전주에 계시는 이 노조위원장까지 하신 이 선생님이 학원 원장한테 가가지고서 원장님 나는 이 캐논볼을 좋아서 이제 좋다 했는데 자기도 캐논볼 색소폰을 잘 불거든요. 좋다 했는데 선생님이 셀마를 사라 하니까 셀마하고 다 같이 왔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기서 한 자리에서 비교해보자. 그 선생님 가지고 있는 필서가 똑같이 비교해보자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색소폰 지도자가 우리 목화학기에서부터 배달되었던 네 가지 색소폰을 딱 이제 진열해놓고 이제 불었어요. 불었는데 한 군데도 캐논볼에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이 셀마 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좋다고 해요. 앞뒤 안 가리고 기가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라는 것은 소리가 잘 나고 네 가지 원칙 아니 울림이 풍부한가 빈약한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편안한가 뭐한가 이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말이지 그걸 좋다 나쁘다를 모르냐는 겁니다. 요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아랫분에 토요일 날도 대구에서 오신 분이 아 이거 셀마가 좋지 그래 내가 속으로 했어요. 초보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셀마 권했어요. 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 품질을 파는 악기점 사장으로서 마음속에 양심을 속일 수가 없지만은 초보자가 셀마밖에 모르니까 셀마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속에서는 천불이 나니 천불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 말이야 내가 권하는 제품 와이 잘 불기나 하면은 불어봐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긴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 악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초보자한테 권하는 브랜드는 셀마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불 줄도 모르니까 역사와 전통 앞에 그냥 고개 팍 숙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캐논볼 하 그 소리는 좋은데 소리 이제 팔 때 똥값 받는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 세상에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서 임신한바 뗐다.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해서 35% 손해봐야 돼. 그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 셀마를 사든 뭘 사든 선생님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은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캐논볼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 못 사.
왜 못 사느냐? 아, 저분이 전부라 하면은 뭐 하다못해 만들어낸 말이 품질은 좋은데 중고 팔 때 똥값 이 말까지 만들어내요. 아이 평생 동안 말이야, 응? 안 바꾸고 파는 것이 싸게 치는 것인데 소리는 잘 나는 거 비교가 되니까 소리 잘 나고 운지 편하는 건 말이 되는데 아이 소인배들은 말이야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 연주 잘 되고 오랫동안 풀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어떻게 금방 바꿀지게 익숙한 브랜드는 물론 쉽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안 바꾸고 오래 쓰는 게 말이지 좋지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말 소리 안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캐논볼 색소폰을 수입한 지 오래된 우리 목화학교로서 캐논볼 색소폰 중고 살락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만들어낸 말이 캐논볼고 소리는 억수로 좋은데 중고 팔 때 말이지 뭐 저 손에 많이 본 이 말 한마디 팍팍 그냥 왜 근처도 못 와요. 캐논볼 색소폰 살락해도 근처도 오지를 못합니다. 연주 잘 되고 소리 잘 나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하는 여기에서 이것을 본질적 기준에다가 딱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 기준은 도대체 나눠놓고 내가 가진 걸 누가 알아주는가 막 어시대락 하는 데 신경 씁니다.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연주 잘 되는 희열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봐야 되지 어떻게 빨리 팔 걸 생각하냐 이겁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 색소폰을 불면서 어디 누구 앞에 가지고 지인들 앞에 가지고 끝내주게 연주 잘 돼야지 창피 안 당하고 실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악기를 좋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악기를 말이지 똑 말이지 뭐 반지 사듯이 시계 사듯이 해요. 롤렉스 시계 사듯이 해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과시나 하려고 말이지 아, 연주가 잘 돼야지 굳이 과시하려고 그러냐. 과시하려고 해서 썩어빠진 마크식스 앞에 그냥 그게 좋다고 말이야 자랑한 사람 있어요. 아 연주를 잘해야지 연주를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연주 잘하기 위해서 색소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제품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제품 중에서 캐논볼 색소폰 중에서 드래곤 펄을 만들어 드래곤 펄. 드래곤 펄을 제가 이제 세세하게 박스를 가지고 설명하면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미국의 공명학 박사가 만들고 메탈공학 박사가 특허를 내서 만드는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 드래곤입니다. 이 드래곤 제품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골드.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랙 이래 나가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쭉 나오는데요. 왼쪽 박스에 보면은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번개가 번쩍 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드래곤이 막 용이 막 하늘로 이제 솟구칩니다. 캐논볼 사장은 공명학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요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번개가 번쩍 칩니다. 번개가 번쩍 치고 2초 뒤에 우르륵 쾅 하면서 우레가 칩니다. 그 우레 소리가 어른하게 멀어지가 있는 이 소리가 캐논볼 사장은 용이 하늘로 승천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을 향을 하늘로 승천한 소리. 이게 천상의 소리다. 그래서 드래곤이라 하는 용 조각을 집어넣어서 드래곤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해서 이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펄크 하면 하늘의 소리를 집어넣었다. 우레의 소리가 어른하게 멀어져 갈 때 이것을 우렁차게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 셀마라든가 일반 소재로 만드는 빵빵 나갑니다. 빵빵. 그래서 울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말씀드리면 세계 시장의 빅파이브 캐논볼 셀마 볼모리아 야마하 야나기사와 캐논볼 외에는 전부 다 브라스로 만듭니다. 브라스는 뭐냐 아연과 그 구리로 합성해서 만드는데 캐논볼 색소폰은 그 소재를 뛰어넘는 특허로 만들다 보니까 울림이 어느 정도냐 대포알처럼 뻥뻥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음과 저음이 잘 나고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번개가 번쩍 치고 우레가 소리를 치고 난 뒤에 어른하게 우러지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드래곤 사운드다. 그래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미국의 캐논볼 사장이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시장에서 시연을 딱 한번 하고 나면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딱 아주 그냥 핀으로 딱 꼽아가지고 전혀 못 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예,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 이제 캐논볼 색소폰은 세계 최고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세계 최고 아닙니다. 품질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울림이 풍부한가 빈약한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운지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브랜드 앞에 그걸 찾아서 오신 분들은 초보자입니다. 불 줄 모르니까. 불 줄 모르니까 옆에서 말하는 그 참새들 소리 듣고 뭐 그거 사셔야 되죠. 정말 여러분들 비교하지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캐논볼을 만나십시오.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